오랜만에 정말 룩북을 찍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잘 찍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찍은 옷 중에 약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브랜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이 제품은 페이너 플레인저라는 제품이 요즘 되게 핫한 브랜드예요. 발레 코어 룩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발레 코어 룩이랑 캐주얼함을 좀 섞어가지고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의 코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랑 이 제품 있죠. 근데 이거는 이 브랜드들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입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입었던 그런 제품들이에요. 유행하잖아요. 바비. 이거는 저 아는 대표님이 선물을 해주신 옷인데 이게 자라 제품인데 저는 이 자라 제품 이 품명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제품이 그 키즈 제품이더라고요. 사이즈가 11살에서 12살이 있는 사이즈인데 저한테 약간 너무 타이트하지도 엄청 루즈하지도 않게 딱 잘 맞았던 요즘 너무 그 키치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거랑 같이 코디한 이 바지도 이 브랜드거든요. 요거는 제가 너무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던 바지인데 요 쇼핑몰 자체가 엄청 키치하고 너무 이쁘더라고. 요즘 딱 진짜 MZ들의 그런 뉴진스 스타일이었어요. 완전 요 코디랑 같이 했던 요 니트 제품도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키치하죠? 너무 귀여운 요런 니트였어요. 어디에나 코디 편하게 할 수 있는 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요 두 개 세트는 완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제품인데 여성스러움에 약간 캐주얼한? 요런 느낌? 약간 나시 같은 비스티의 느낌이에요. 너무 귀엽죠? 요거랑 같이 코디한 요 슬랙스 바지도 요즘 유행한 스타일이잖아요. 너무 예뻤어요. 길이도 엄청 길지도 않고 엄청 짧지도 그냥 딱 스니커즈나 힐 신기에 딱 예쁜 그런 느낌의 기장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요즘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 자크미스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약간 이것도 코디에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 포인트함 자체가 예쁘니까 한번 구매를 해서 제가 코디를 해봤어요. 아까 제가 타이랑 리본을 맨 블라우스거든요? 이 제품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약간 여성스럽게 코디를 하고 싶어서 블라우스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오늘 키치함과 여성스러움과 캐주얼이 섞인 저의 룩북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많은 룩북으로 소개해드리고 예쁜 코디 아이템도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